진짜 오랜만이라니까. 네, 끝인가요?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드디어 아신리 제 현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두 채 모두 완공이 끝났고요. 완공이 되니까 가을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착공 들어가서 지금 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조금 공사기간이 딜레이가 좀 많이 됐고, 어쨌든 뭐 드디어 지금 완공이 됐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이제 건축을 이렇게 직접 해주신, 저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 초록건설의 김지중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영화로 따지면 메이킹 필름 같은 그런 내용을 좀 담아볼까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건축을 했는지. 물론 뭐, 아담한 뭐 10평 복층 구조의 주택이긴 하지만, 타이니 하우스 컨셉이죠. 그런 컨셉이긴 하지만, 뭐, 공정은 다 동일합니다. 100평을 짓든 10평을 짓든 공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이 됐는지 아무래도 전문가 분을 좀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뭐 이런저런 좀 얘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록건설의 우리 김지중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록건설 대표 김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아무래도 대표님이 이제 카메라가 좀 처음이시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당연히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표님. 네.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아, 장마도 네. 길고 해서. 너무 길었죠. 가을이 근데, 초가을이 다가오긴 했는데. 그렇죠. 지금이나마 완공돼서 저도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우리 대표님하고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작업이 조금 딜레이 부분도 있었고, 또 대표님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마찰이 있긴 있었어요, 초반에. 그죠? 네, 그렇죠. 네. 조금 많이 있었죠. 안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축주와 이 건축업자의 관계는 이게 마찰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잘 끝까지 책임져 주고, 이렇게 시공을 좀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이 대표님께서는 옥천 토백입니다. 양평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업자분들하고 다 연결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분 굉장히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 뭐 후배고 선배고 다 이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최대한 빨리 적응이 됐었고 일단 대표님 뭐 제가 너무 이제 뭐 말을 제가 주도하겠지만 대표님도 일단 초록건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어떤 공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할 현장이 어떻게 좀 있는지 그런 거 간단하게. 네. 예. 아,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한 15년, 16년 된 것 같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전원주택지 못해 또 뭐 비례해서 토목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최근에는 신봉리에 35평짜리 세 채, 그 다음에 뭐 옥천면에 뭐 제가 1년에 한 15채 정도는 짓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진 거는 옥천 용철리에 설매자 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데, 거기에 제가 그 강당을 60평짜리를 벽돌로 해서 올 유리로 해갖고 마감 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그것도 우리 김대원 사장님이랑 해서 같이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이제 2탄으로 해가지고 현장 리포트 개념으로 한번 가서 촬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네, 끝인가요? 뭐 제가 지금 카메라에 좀 낯설어서 예, 예. 네, 뭐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해서는 좀 그럴 것 같고 예. 우리 대원 사장님이 진행하는 거에 제가 맞춰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초록건설 김중 대표님은 토목을 좀 전문으로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원주택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 철근 콘크리트 조화 뭐 ALC 예, 목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사장님하고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목조보다는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뭐 기초 뭐 옹벽 보강도 작업 토목, 그다음에 단지 개발하는 토목, 뭐 기본 인입 과정에 필요한 또 공사들이 있죠. 기초 공사, 기반 시설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ALC 주택도 굉장히 좀 시공을 잘 하시고 그런 부분에 좀 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조를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 거를 목조로 다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떤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나오는 어떤 그런 상품 가치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죠? 네, 예, 맞습니다. 목조를 예. 제가 시작한 지는 됐는데 많이 접하지를 못하니까 사실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우리 뭐 건축주 사장님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던 건 사실인데 그나마 그래도 잘 마무리되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진 거에 대해서 좀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예, 하여튼 뭐 마무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또 결과물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 만족스럽고 물론 제가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지은 건 아닙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를 대원부동산 이름을 걸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 오늘은 제가 제 이제 주택을 매매를 위한 어떤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동산에 제가 의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보시고 그 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제 매도자 입장이 되는 거고, 단 제가 이제 부동산 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지중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바로 현장 가셔가지고 입구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공을 했던 부분 하나하나 네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보시죠. 예. 네, 이제 현장에 이렇게 앞에 좀 와 있고요. 이제 제가 카메라를 좀 잡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대표님 혼자 이렇게 좀 예, 화면에 나올 겁니다. 계속. 자, 대표님 이제 저 여기가 이제 주차장 앞이죠. 예. 예, 주차장 앞에 이렇게 좀 파쇄석으로 좀 포장이 되어 있고. 바로 주택 부분 먼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조경도 어떻게 좀 시공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대표님. 예. 예, 주택 앞으로.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저거네요. 딱 보니까 외장 마감. 그죠? 예. 대표님 잠깐 좌측으로 이렇게 쪽으로 와주시면 예. 이렇게 예, 그렇게 서주시면 될 것 같고 외장 마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눈에 띄는 게 그러니까. 예. 외장은 이 그레이로 라이트 그레이되는 롱브릭 타일이에요. 이게 모노 타일 종류인데. 아, 벽돌은 아닌가 보죠? 예. 벽돌 종류인데 일반 그 파벽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파벽은 무게 자체가 틀립니다. 이거하고. 예, 예. 파벽은 가볍고 요거는 벽돌을 커팅을 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좀 무거우면서 제가 그레이 색깔을 한 게 위에 뭐 징크드 그레이를 해서 요 그레이 화이트 개념인데 굉장히 요게 요즘 대세가 블랙보다는 이 그레이 쪽이 대세인 것 같아요, 요즘. 예, 많이 짓더라고요. 예, 매지도 이제 흰 색깔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창호도 흰색이고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막지어, 박지어 좀. 예, 예, 예. 좀 약간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자, 그렇게 마감이 돼 있고 그리고 저 앞에 데크도 보시면 좀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네. 가까이 쭉쭉 가시면 데크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참고로 요거 지금 디딤새 요거 제가 3일 동안 죽어라 했습니다. 이거. 비 맞으면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우리 그 건축주분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고하시는데 저도 뭐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오시면 지금 이 사실은 건축 면적보다 데크 면적이 더 넓습니다. 데크가 막 12평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이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현무암 석재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어떤 자재고 지금 하지 작업은 어떻게 작업이 돼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게 그 현무암 돌데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모레니까 레미탈로 개서 그 위에 얹어서 시공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아연 파이프로 수평 잡아서 뭐 수평 다 똑같이 잡지만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나무 데크로 방부목으로 처음에 건축주분이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돈이 덜, 조금 더 들더라도 차라리 현무암 데크가 낫지 않겠느냐, 나중을 봐서. 요거는 시공한 거는 아연 파이프로 해서 12평이지만 그 30T의 현무암, 300에 600짜리로 해서 마감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이제 이것도 대표님하고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던 부분인데, 네. 그럼 석재 데크를 할 거면 저는 공구리를 쳐서, 네. 예, 레미탈로 수평을 잡아서 해달라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고, 대표님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아연 각관으로 해서 수평 하지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중을 위해서 또 여기는 왜냐하면 대지가 좀 넓기 때문에 한 채를 더 시공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면 공구리를 다 까 제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간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튼튼하고 뭐 비용적인 부분도 좀 예, 세이브가 되고 해서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각간으로 이제 선택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요 장단점은 그 레미탈 개 갖고 세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현만 무리에서 수평 잡아서 놓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 매질을 넣고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이 있잖아요. 이 공구리도 아무리 잘 친다고 해도 이게 얼고 해고에 수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무암 자체가 틀어지고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아연 파이프로 하지를 걸어서 수평을 잡아서 했을 시에는 이게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 실리콘으로 하면 이게 나중에 뭐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튼튼하고 훨씬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땅 건물이 만약에 더 확장을 해서 증축을 하는 경우가 돼도 시공이 쉽고 왜냐면 세면을 해서 이걸 했으면 뛰기도 힘들겠지만 또 그거에 대한 또 버려야 되는 폐기물 문제도 그렇죠.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아연 파이프로 하지 걸어서 데크를 씌우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건축주분한테 그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은 공구리를 쳐서, 예, 그리고 레미탈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게 좀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됐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아연곽간을 하지 작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짱짱합니다. 아, 굉장히 짱짱하고 시공을 꼼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방부목이나 방부목은 이제는 잘 안 쓰죠. 뭐 방킬라이라든가 합성목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죠? 그렇죠. 차이가 돌데크 현무암 데크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자재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뭐 자재값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나무 데크를 했을 때는 방부목으로 했을 때는 뭐 오일스텐도 칠하지만 사실 그 방부목 자체가 사실 예전의 거는 굉장히 좋아요. 이 자체를 방부목 자체를 얘네가 해갖고 오는 게 약품 처리를 좀 세게 해서 그런지 오래가지만 요즘 방부목은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빨리 노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썩고 그 오일스텐을 아무리 뭐 6개월 1년에 먹여준다고 해도 그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무암 데크는 또 평생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물 청소해도 물이 잘 빠지더라고. 그렇죠. 또 물을 묻혀놨을 때 검정색으로 되면 또 운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대표님 말씀해 주셨고 네. 바로 이제 우측으로 해서 지금 사실 정면 부분은 이렇게 아까 말씀한 롱브릭 타일로 돼 있지만 주택의 뒤쪽으로 또 가시면 예 네, 대표님이 요 앞에 이렇게 지금 와주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 한 면도 이제 롱브릭 타일로 막으면 돼 있는데 전면 통창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예. 예, 사실 저는 저기에 한 3분의 2 정도만 창을 내고 밑에는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아무래도 조망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큰 통창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통창으로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요 지금 전체적으로 요 유리, 통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제품을 좀 사용을 하신 거죠? 요게 이제 수입인데, 요게 이제 제이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삼중창이라, 요게 뭐 단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튼튼한 유리입니다. 이게 삼중창 뭐 사이에 다들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가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깨지지도 않고, 단열면에서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뭐 요즘 뭐 LG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좋은데, 저는 요런 집을 건축을 하다 보면은 뭐, 건축주분이 자기가 성향하는 좋은 게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 수입 제품 요 제이드 물건을 저는 추천을 해 싶어요. 삼중창이 제가 요거 시공할 때도 옆에 있는데 네. 정말 너무 무거워 가지고 한 5명이 붙어서 시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옆에서도 봐도 유리 세 장에 중간에 가스층이 두 개가 들어가고 네. 네, 정말 딱 봐도 고급진 유리로 이렇게 또 해 주셨고 또 외부는 코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코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는 네. 내부가 잘 안 보이게끔. 내부에서는 외부가 시원한 조망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그렇죠. 하여튼 좋은 자재 선택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은 별건 없는데 제가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가려는 이유가 왜 전체적으로 다 타일 마감을 하지 않았느냐. 뒤쪽에는 이렇게 전체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이유는 제가 예, 말씀을 예. 드릴게요. 요 뒤에 보시면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숲이. 그러면 나무가 우거져 있다는 거는 습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벽돌을 했을 때 아무리 벽돌을 하지만 습하면은 물기가 조금씩 먹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징크레면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건축주 사장님한테 추천을 해드렸고 요 뒷면만 요것도 뭐 징크를 한다고 해서 요게 뭐 벽이 싫고 이러면은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또 같이 매치가 되면은 이 화이트 그레이에는 이 벽돌이랑 너무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레이 색깔로 가서 요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습하지 않고 숲 쪽으로는 이 징크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도 요거를 말씀해 주셨을 때는 바로 납득이 됐었고 바로 반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이제 습한 쪽은 징크로 가는 게 관리도 편하고 또 건축물을 보존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요건 충분히 제가 납득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 보면은 좀 대용량 가스 벌크통이 있네요. 네네네. 근데 요런 사이즈 작은 뭐 타이니하우스의 소형 주택인데 굳이 저렇게 가스 난방을 굳이 해야 될까요? 해야죠. 왜 그러냐면 조그만 가스 뭐 50kg, 100kg짜리 쓸 수는 있지만 보기도 좋지 않고 벌크를 놓는 이유는 이제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스를 떨어지면 요즘 그 휴대폰 상으로 해서 가스가 어느 정도 30% 정도 남으면 문자가 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 설치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그럼 자동으로 가면 이분들이 와서 가스를 충전을 해주시고 저희는 건축주분들은 쓰시는 만큼만 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뭐 기름보다 요즘 또 가스 같은 게 또 더 좋고 이유가 가스 같은 걸 했을 때는 물이 빨리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기름을 했을 경우는 요즘 또 기름값 굉장히 비싸잖아요. 또 기름을 했을 땐 보일러로 어느 정도 시간을 돌려줘야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가스는 아무래도 기름보다는 빠릅니다. 또 그다음에 아무래도.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주 여쭤보기는 하세요. 근데 많이 알고는 계십니다. 사실 벌크통이다 싶으면 업체가 관리를 해주는구나. 하지만 도시가스보단 조금 요금이 좀 더 나온다. 예, 그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리고 어차피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런 공과금 관련돼서는 뭐 크게 부담은 저는 없으실 거라 보고 겨울에도 와서 충분히 좋은 시간 가지시라고 가스보일러에 또 내부는 냉난방기까지 이렇게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겨울에 대부분 물 다 빼버리고 안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컨하우스. 예. 그래서 겨울에 여기다 이제 캠핑도 같이 하시라고 캠핑장 가지 마시고 여기서 캠핑도 하시라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다 둘러보셨고 이런 방식으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있고 아 요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외장 마감을 이제 타일로 마감을 하기 전에 네네. 또 어떤 작업들을 하잖아요. 이제 기존 네네. 골조에다가 뭐 당연히 목조는 뭐 그걸 위한 뭐 타이백이라든가 이런 설치를 하게 하셨을 거고 어떻게 어떤 자재들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는 제가 특별하게 그 건축주분한테 제가 좀 잘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요거는 일반 저희가 그 타이백 치고 거기다가 벽돌을 원래 쌓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 그 농브릭 이 모노 타일이 벽돌을 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그 파벽하고는 틀려요, 무게 자체가. 그래서 제가 시공할 땐 타이백 붙이고 방수포 다 붙이고 저기다가 제가 한 게 여기다 매질을 넣습니다. 그 매질을 넣어서 미장을 한번 들어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걷다가 이제 이 화이트 그레이 모노블록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골조에 타이백 둘러고 그리고 또 뭐 열반사지 외장재 EPS 하나 들어가고요. 당연하죠. 거기다 또 미장을 합니다. 예, 그 뭐죠? 망사 같은 거? 그거. 그렇죠. 매질을 넣는다고 보면 예, 매질 막 예.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예, 미장을 하기 때문에 물이 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다시 이제 이거 타일을 붙여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비가 막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진짜 물 한 방울 안 새는 거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이 벽돌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물을 조금씩 먹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필히 이거 발수제는 한번 뿌려주시는 게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또 예. 외장 발수제까지 다 예, 예, 도포를 예. 또 해주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외장은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마감 다 처리해 주셨고 그러면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부 쪽으로 예, 들어가시죠. 가시고 전체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현관문
예, 시스템 요 문도 굉장히 고가의 문입니다. 보시면 예,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내부가 잘 안 보여요. 다 코팅이 돼 있어서. 그리고 문도 굉장히 짱짱하고요. 밖에서 누가 왔는지도 바로 볼 수 있게끔. 일반 저 원래 요 정도 사이즈는 방화문 많이 하잖아요. 싸고요. 그렇죠. 단열 방화문을 많이 하는데 좀 고가의 또 이렇게 영림도로 브랜드 있는 예, 시스템 창으로 또 이렇게 시공을 해 주셨어요.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안으로. 예, 예. 예. 자, 내부를 둘러왔는데 뭐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자작나무, 그죠? 예, 자작나무. 향이 아주 좋네요. 예, 예. 이렇게 마감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 층고가 지금 몇 미터 정도 되죠? 요게 한 4,800 정도 나옵니다. 4,800 거의 예. 2층 주택 아닌가요? 예,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바닥이 10평이라고 해서 10평 건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다락방이 있고 층고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을 하나 뺀 게 있잖아요. 이러면 요거는 15평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이제 위에 그 보시면은 이 자작나무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이걸 다 일일이 그 사이즈를 다 켜갖고 일률적으로 맞춰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간접등 들어가는 데도 다 켜서 넣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죠.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균일하게 이렇게 뭔가 매질을 넣은 듯한 느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바로 이제 통창. 아까 외부에서 봤던 통창도 자 이렇게 보시면 아 뷰가 아, 요 뷰를 살리시려고 아우, 너무 좋죠. 예, 통창을 이렇게 예. 또 해 주셨고 일단은 내부는 다 자작 합판으로 마감이 돼 있다라는 거 저렇게 돼 있고요. 다락은 뭐 저 굳이 한번 올라가 볼까요? 다락 한번 올라가요.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예, 않을까요? 다락 계단폭은 사실 뭐 이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성인 여기 대표님이 약간 등치가 있으신데 충분히 올라가는데 성인이 올라가는데도 머리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아, 이 가운데 부분은 층고가 4,800이기 때문에 그 아, 성인은 제가 한 172 정도 되는데 서도 한 30전 정도 여유가 있게 충분하네요. 예. 예, 충분하고 아 아늑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늑하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이제 위에서 보면 뭐 등도 이쁜 거는 이제 뭐 여기 건축주분이 사실 다셨지만 제가 뭐 추천한 면도 있고 이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등도 이쁘지만 이 간접등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위에서 보면 약간 뭐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 자작나무로 마감을 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줘서가 아니라 저도 그래도 좀 만족스럽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바로 내려가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방하고 뭐 욕실 이렇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예, 저희가 예. 이제 이 건물을 이게 목조로 짓다 보니까 예. 저희가 보통 2x6하고 2x10을 썼어요. 예, 예. 근데 그 두 종류만 많이 썼는데 올라가는 거는 2x6 썼고 위에 뭐 힘 받는 데 이런 데는 10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예. 딴 데는 원래 그 석고를 붙이고 바로 합판 하나 저 석고를 안 대고 합판을 대고 자작나무 마감을 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 김대원 사장님이 워낙 뭐 저랑 친분 관계도 있는 관계로 제가 석고를 치고 합판을 대고 자작나무 마감을 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만 세 번의 공정을 거쳤다. 그렇죠. 예. 세 번의 공정을 거쳤.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그 단열은 우레탄 폼을 쌌고요 전체. 예. 아 왜 글라스로 안 하고 우레탄을 쌌어요? 우레탄을 쌓아야 단열도 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으로 해서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싸요. 제가 돈을 제가 생각을 했다면은 그걸 썼겠죠. 인슐레이션을 썼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조그만 평수라도 제가 볼 때는 우레탄 폼을 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시공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꼼꼼한 기밀성이 아주 높은 그런 폼으로 좀 쏴주셨고 자,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방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요구한 거예요. 상판 뭐 이렇게 멀바우로 해달라 이렇게 예. 요구한 건데 옵션이 일단 세탁기, 인덕션, 뭐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세컨하우스 사실은 뭐 안 해주는 데도 있고 해주는 데도 있는데 일단 대표님께서는 가전 하나하나도 좀 그래도 신경 써서 브랜드 있는 걸로 좀 해주셨고 뭐 그렇습니다. 충분히 작지가 않아요. 작지가 않고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대표님이 이렇게 창고 예, 계단 밑 창고잖아요. 이 계단 밑에 그 활용을 그 막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를 물을 놨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뭐 마루도 저희가 강마루를 깔았는데 그 안에도 강마루 다 시공을 했고요.
문을 열면 이게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물품이 아무리 뭐 15평, 10평짜리 세컨하우스 쓴다고 해도 물건이 보이지 않는 물건이 꽤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창고 안으로 넣어두시면은 남이 볼 때도 깔끔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식자재 창고 비슷한 게 좀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창고는 있으면 무조건 씁니다. 예, 일단 주방도 뭐 이렇게 아늑하게 잘 돼 있고 일단은 저는 이 정도 바닥평수 10평에 욕실 사이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가서 보여주시면. 10평짜리라도 제가 볼 때는 욕실 자체는 넓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저희 들어와 보시면은 요 문도 저희가 그 직접 짜갖고 자작나무로 마감을 쳤습니다. 문도. 네, 목수분께서 직접 예. 제작을 해주신 문입니다. 그렇죠. 기성품이 예.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예. 굉장히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문도. 근데 안으로 들어오신 뭐. 샤워기 같은 것도 뭐 좀 이쁜 거로 놓으셨고 예, 골드 이렇게 예. 좀 무광 골드 파티션도 이제 뭐 브론즈 로이의 예, 브론즈로 예, 넣었고요. 천장은 지금 보면 요거 마감은 이제 편백나무로 마감을 예, 쳤습니다. 천장 뭐 하나하나 예. 다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신 것 같고 자 좌측에는 이제 샤워 부스가 있고 중간에 계속 이렇게 세면대 있고 우측에 변기 예. 예 그리고 저쪽 이제 바로 산 숲속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 볼 일은 전혀 없고요. 그냥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약간 또 수전이나 이런 것도 고급스러운 걸로 또 해주셨고 선택해주셨고 내부까지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 단열재 우레탄 연질폼으로 시공해주셨고 석고보드 합판 그다음에 자작나무까지 세 번의 내부 마감재 시공 마무리로 해주셨고 창호는 전체 다 수입 미국산 시스템 창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관문 역림도 없고 시스템 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말 부품이래. 자재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운 거 정말 싸구려가 하나도 없고요. 뭐 강마루도 굉장히 깔끔하게 좀 밝은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한번 받고 바로 이제 또 마지막 조경 대표님이 또 신경 써서 해주신 우리 조경 부분 또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예. 네 나오셨는데 자 조경 딱 크게 대충 이렇게 좀 설명해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전체가 이제 주차장과 잔디로 좀 구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예, 야외 소파도 있고 텃밭자리도 해놓으셨고 일단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 보면은 제가 눈에 띄는 건 경계석, 그다음 디딤석, 파쇄석 이렇게 조금 돌들을 석재로 좀 작업이 많이 되죠. 왜냐면 다른 데 보면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뭐 경계 이렇게 꽂는 걸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경계 표시만 해놓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펜스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요.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싹 다 해놓으셨고 둘러쳐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 좀 깔끔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펜스나 이런 거로 해서 그 일치형이 있어요. 그 뭐든지 이 건물을 봤을 때 여기는 이제 건물이 세컨하우스 좀 농막식으로 좀 작지만 그래도 저는 이 바깥의 조경을 굉장히 저는 신경 쓰는 편이어서 잔디와 이 경계석, 경계석도 이제 현무암 경계석으로 싹 놨고요. 요게 이제 매치가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굉장히 매치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가 자체도 아무리 평수가 적더라도 수도가도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게 보기에 좋고 수도가가 적어버리면은 불편해요, 나중에 물을 쓰고 할 때. 이거는 뭐, 여기서 김장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죠, 뭐, 김장 그것도 엄청 뭐, 큽니다, 예. 예. 닦고 할 때, 뭐, 이러면 아무래도 좁은 것보다 넓은 게 좋지 않나, 저는 예.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잔디도 심었는데, 뭐, 죽은 것도 없고, 너무 잘 자랐고. 예, 잘 안 차게 잘 돼 있고. 예. 물도 차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참 사장님, 이걸 빼먹었네. 여기는 배수로 문제가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했지만, 일반 요 정도 평수에 나가는 거는 사실 100ml나 150ml 씁니다. PVC.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집수전 같은 경우도 300에 300짜리 이런 거 쓰는데 저희는 큰 600에 1000짜리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가는 간도 이중간 200짜리 썼어요, 간은. 그렇기 때문에 뭐 물이 막 길 일도 없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요번에 그 하루에 이 양평 지역에 거의 한 400ml 왔었잖아요. 네. 근데도 뭐 물 하나 차지 않고 배수 잘 되고 저도 너무 흡족해서 또 여기 또 우리 건축주 사장님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집수장이 네. 얼마나 큰지. 가로 세로가 한 600에 600 정도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집은 좀 아담하고 지금 마당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큰 집수정이 무슨 빌딩에나 있을 법한 예. 이 집수정이 총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놨습니다. 다섯 개를 묻었습니다. 네, 네. 다섯 개. 그래서 뭐 물이 쉽게 잘 빠지고
어떤 그 우수공사 자체도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영상이 꽤 길었습니다. 예,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내려가서 이제 뭐 물 한잔 하시면서 간단하게 클로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고. 뭐 어떻게 뭐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자부심을 걸고 나름 신경 많이 써서 건축한 주택이고요. 문의를 많이 주셨던 컨셉이에요. 그냥 좀 집은 작고 마당이 넓은 근생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좀 또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굉장히 옥천 아십니까? 그렇죠. 수도권이라고 네. 보면 되죠. 그렇죠. 뭐 역도 네. 가깝고 네. 또 뭐 편의시설 위치에 굉장히 네. 가깝고 제가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는 뭐 여러 직업군들이 계신데 작가분들도 계셨고요. 이번에 좀 이제 1인 가구들이 많기는 한가 봐요. 그리고 지금 직업적으로 조금 프리한 분들. 근데 이런 거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세컨하우스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가능할 수 있는 아담한 집들. 네, 그래서 이런 컨셉에 맞게끔 좀 제가 좀 요구를 많이 드렸었고 거기에 또 잘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좀 예쁜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많이는 아니겠지만 네네.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같은 컨셉으로 건축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좀 뭐 맡겨만 주시면은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성심성의껏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 예. 뭐 건축주분한테 만족도를 100%를 뭐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에 근접한 저거를 되게끔 예, 일단 뭐 최선의 뭐 대원부동산 당했습니다. 채널을 보고 뭐 문의가 온다거나 하면 제가 대표님 연락처를 영상에 띄워놓을 겁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하지 마시고 다이렉트 연락하셔가지고 상담하시고요. 그리고 또 또 좋은 인연이 됐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연락 주시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뭐 이렇게 메이킹 필름 비슷하게 예. 컨셉으로 한번 해봤고 또 초록건설의 김주중 대표님이셨고 또 다음 현장 이제 그 설매제 이제 강당 건축하셨던 또 이제 전혀 다른 컨셉이잖아요. 예. 네, 그런 또 그런 목적을 또 원하시는 이제 뭐 다른 기업의 대표님들도 계실 테니까 그 현장 또 다음에 가서 한번 저 이렇게 메이킹 필름 비슷하게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